구름은 언제나 주를 향해 걸었으나 너의 맘과 눈길은 세상을 향하였네. 주님이 살겠다고 맹세한 나의 고백 바람불에 날리어 흩어져 버렸네. 너의 주여 날까지 불순종한 내 모습을 생각하지 않고서 외로울 때 세상만을 원망하며 살았네. 우리 중에도 없었으니 먼 길 떠나 가는 갈길 무겁고 괴로웠네. 나의 주여 이 죄를 용서 눈을 감고 조용히 생각을 해보니 지금까지 살아온 길 주님이 인도했네. 외면하지 않으시길 우리 주님 때문에 눈물로 살아온 길 웃음으로 변했네. 말해줘요 이제는 용서 준 것을 다시 하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 보아 자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저런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기사며 맡기 하나님 내 것이 가고 주의 일을 멀리
높이 두십니다. 아버지여, 불충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나서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 지킨 자 없으시고 언제나 온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 신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시다. 이분 지키시라 확신하네. 지나고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오신신하신 주 오신신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여호와의 빛이 주영과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과 빛나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에 나의 빛
나의 영원 기쁨 내 영원의 공간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목적과 내게 깃들고 주는 내 버티네 주의 영원 나의 영혼 기쁘다 인내하신 구세 주여 내 말 들으사 새해 돌아가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Yes, you got a holy shot. Yes,
땅에는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위 과하를 막론하고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전부 다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지금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한 가지도 문제가 없다고 하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심을 전부 다 끌어안고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부모님은 자녀에 대한 근심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또 사업을 하신 분들은 사업에 대해서 밤낮 없이 그 일에 대해서 근심합니다.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어느 곳 한 곳이라도 문제가 없는 곳은 없습니다. 사방에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개인적으로 대단히 힘든 일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7시간씩 이상 기도했던 가장 가고 싶었던 그 시절이 늘 그리웠는데 하나님이 바쁘다고 하는 핑계로 기도할 시간이 그렇게 7시간씩 하루에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다시 그 시간을 찾아가는 기도자리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저에게 한 가지 1.1획이라도 틀리지 않게 그것을 완벽하게 이루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다시 한번 저는 또 만났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오늘 문제 해결의 열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스터키는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만큼 미련한 사람이 없어요.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문제 해결의 방법은 오늘 야고보서 4장 2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문제는 와 있는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끌어안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밤을 새워가면서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문제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강담이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합니다. 내가 너한테 주고 싶어도 내가 정해놓은 법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다. 달라고 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다 넘어지나니 이는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여러분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은 성경 66권밖에 없습니다. 이 성경은 교과서입니다. 무슨 교과서입니까? 믿음의 교과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성령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면 다 넘어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법을 절대로 번복하지 않습니다. 바로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라는데 기도 안 합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반드시 받은 줄로 믿으라.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마가복음 11장 오늘 24절에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구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구하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놔버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예배는 참석합니다만은 기도 생활에 하루에 10분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 절대 응답 안 됩니다. 최소한 제가 만났던 내 하나님은 기도 중에 만나 주셨습니다. 기도했더니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을 제가 소개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에서 기도할 때에 수많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일을 만났을까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낸 기적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그 자리에 이 자리에 여러분이 서 계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에 내가 그 기도의 사람이 되셔서 기적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운명 탓하지 마세요. 팔자 얘기하지 마세요. 예수 안에는 운명 팔자가 없습니다. 기도하면 전부 운명 바꿀 수 있습니다. 팔자도 바꿀 수 있습니다. 세상 환경을 전부 다 뒤집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대단히 지금 국가 안보가 지금 비상사태라도 관이 아닌 이런 시기입니다. 가정도 위기입니다. 국가도 위기입니다. 경제도 지금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잠시 동안도 방심할 수 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기도라는 사실을. 기도는 믿음 생활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오늘 저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기적을 만들어낸 사람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출국기 14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하나님 백성들을 이끌어서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큰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홍해라는 바다 앞에 가로막혀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 앞에 세워놓았습니다. 바다에 길이 없습니다. 진퇴양난이었습니다. 뒤에는 바로 군대가 완전 무장한 군인들이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만 했기 때문에 그들은 군인이 아닙니다. 정예군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도저히 길을 나올 수 없는 곳에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홍해 바다 앞에서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 모세가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홍해 바다를 갈라내시는데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버립니다. 이 홍해 바다는 왜 갈라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조건 갈라주신 것이 아니라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갈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민족의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남북통일의 길이 열리지 않을 때 오늘 이 민족이 한국교회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홍해바다도 길 만드시듯이 우리에게도 민족통일, 남북통일의 길이 열려지는 도대체가 이해되지 않는 이 기적이 우리 현장에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지 마세요. 길이 안 열린다고 말하지 마세요. 반드시 기도하면 길이 없는 것도 길 만들어주신 우리 하나님. 바다를 갈라내셨을 뿐 아니라 이 땅은 전부 다 진흙구덩이입니다. 진흙투성입니다. 바다 속에 깔려있는 이런 모든 진흙을 어떻게 밟고 지나갑니까?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 홍해바다 가르실 때에 그 젖은 땅을 마른 땅 되게 하여 주시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2장 37절에 장정만 60만 명인데 여기 부녀나 어린아이 노인까지 합치면 수백만 명이 이릅니다. 이 대인구가 홍해바다 길을 향해서 그들은 바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사람도 물에 익사하지 않고 다 그들은 홍해바다를 건너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모세에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서서 기도하는 자리에 서면은 하나님께서 길이 없는 것도 하나님 길 열어주실 것이고 내 가정과 내 사업장 이 민족에게 하나님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위대하게 봅니다. 기도를 왜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기도를 왜 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무조건 다 이루어주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 믿음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 무엇이 막혔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누가 만듭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 역시 모세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모세는 또한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환난의 불이 덮쳤을 때 수많은 사람이 죽어갑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이 사람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불로 태웁니다. 이때 모세가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환난의 불이 꺼져버립니다. 우리 가정, 이 사회, 이 민족은 어떻습니까? 환난의 시대입니다. 이 환난의 시대 때 마치 환난의 불바다 같은 곳에 내가 거기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방심할 수가 없습니다. 길을 가는 것도 방심할 수가 없습니다. 집에 앉아서도 날벼락 맞습니다. 오늘 전염병의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또 닥칠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일에 대한 불확실성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확실하게 내가 확신할 수 있고 보장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지켜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사람은 환난의 불을 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 6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특별히 강조하기를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 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 않았던 여리고라는 거대한 성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생전 처음 만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여리고성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인생의 여리고성,
여기도 저기도 사방이 여리고성입니다. 이 여리고성이 간단한 성이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자료에 의하면 거대한 이 여리고성은 지금도 그 유적지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전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거대한 이 여리고성이 지금도 다 폐가 되어버렸는데 그 주춧돌이 돌 하나가 8m짜리가 수없이 모래바닥 사막의 가운데 운반되어 왔습니다. 가장 밑바닥에 있는 돌 하나가 8m입니다. 그런데 이중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어떤 기중기도 없었고 중장비도 없는데 가도 끝없는 그 사막 한가운데 이 여리고성이 어떻게 해서 거대한 여리고성이 세워졌을까? 돌도 한 개가 아니라 수백 개, 수천 개가 나뒹굴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모래속에 다 파묻혀버렸습니다. 여기서 성벽과 성벽 사이는 2.5톤 트럭이 지나갈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견고합니다. 사람이 감히 접근하지 못합니다.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난관을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 앞에 여리고성이 있어요. 이건 도저히 내가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항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도는데 7일 동안 돌아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지막 날에 7일째 날 내가 외치려고 할 때 외치라 했습니다. 외친다는 것은 불이 있는 기도입니다.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돈다고 해서 무너집니까? 외친다고 해서 무너집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때때로 인간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전부가 불가사의한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들을 순종하십시오. 순종이 복이라는 말을 우리 알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 앞에서 7일째 날 마지막 날에 그들이 외칠 때에 여리고성은 무너져버렸습니다. 내 앞에 있는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질병의 여리고성, 자녀에 대한 여리고성, 사업에 대한 여리고성, 여러 가지 가난에 대한 여리고성, 민족의 여리고성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집니까? 합심하여 기도하면. 문제는 하나님이 홍해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여리고성도 무너뜨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한다는 것은 그대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그리웠던 그 시간이 말씀드렸던 대로 하루에 7시간씩 기도할 때 가장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제자리를 찾아간 것은 아무리 앞으로 목회가 바빠도 반드시 기도 자리는 내가 지킨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2시간씩 기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오늘도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3시간, 4시간, 5시간, 7시간까지라도 주여 그 자리에 돌아가고 싶습니다.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자리예요. 기도는 영적인 대화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 자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나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한나 여인은 중년이 되도록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통곡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구약 역사에서 최고의 제사장이며 선지자인 사무엘을 낳게 합니다. 이 사무엘이 훗날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을 세운 사람이고 그 유명한 다윗왕을 기름부어 세운 사람입니다. 두 명의 왕을 세웠던 사람이 이스라엘 건국 공신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이 사무엘이 하는 말이 어머니한테 배운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결단코 기도 신원 죄를 범하지 않는다. 늘 이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 모습 속에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기도하는 모습만 배웠습니다. 그래서 기도 쉬면 죄인 줄 알았습니다. 반드시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는 반드시 기도하게 됩니다. 저는 강조합니다. 욕 자라는 엄마 밑에는 반드시 욕 자라는 아이가 나와요. 성경 말씀을 여러분께 계속 소개하겠습니다. 열왕기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6장 17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람이라는 적국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성을 완전히 애워 싸버렸습니다. 포위를 했습니다.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때 엘리사 사환이 하는 말이 아 어찌하오리까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저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더니 사환의 눈이 영안이 열리는데 하늘에서 불말과 불뱅거가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하늘의 청문천사가 내려왔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늘에서 청문천사가 여러분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단내리기도 기도할 때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사랑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오늘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기도를 하세요. 내가 생각했던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해결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기도해보세요. 반드시 기도하시면 여러분이 도대체 상상하지 못하는, 실감하지 못하는 이런 일이 현실에 나타날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 일을 처음 했습니다. 제가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 정확하게 너무너무 눈물 날 만큼 벅찬 감동이 저를 계속 무릎 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1.1억이라도 정확하게 다 이루어주셨습니다. 저는 제가 만난 내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성경 말씀을 또한 소개합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은 생명은 수명은 하나님 정해놓으셨다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이 수명을 바꿀 수 있어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열방기하 20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보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수명이 다 됐으니 이제 떠날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엘리사가 낯을 벽을 향하여 기도를 합니다.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했던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주의 종을 보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 눈물과 내 기도를 들었노라. 내가 내 생명을 15년을 연장하겠고. 이 사람이 전해지는 학설이 하면 피부 종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백방으로 왕이기 때문에 약을 썼지만 효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중동 지역은 무화과나무 잎이, 무화과나무가 수두룩합니다. 길가에 나가면 전부 다 무화과나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평소엔 바로 옆에 있는 무화과나무 잎이 자기를 살릴 줄 몰랐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 무화과나무 잎, 나무 잎을 갖다가 그것을 빻아서 종채에 놓아라. 놓았더니 치료되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해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멀리서 찾지 마세요. 기도하면 바로 내 옆에 나를 돕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세상 핵무기보다도 강력한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틈만 나면 기도해보세요. 우리 예수는 습관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밤새도록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이기셨습니다. 십자가 고통을 눈앞에 두시고 주님은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가 이 고난의 현장에서 주여 내가 기도할 테니 이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주님은 이기게 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찾아갑니다. 이사야 56장 7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그를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나의 집에서 내가 그들에게 내가 기쁨을 줄 것이라. 오늘 이 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집에서 이 자리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뭘 주시려고 합니까?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성산을 세우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성경은 신약으로 넘어와서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강조했습니다. 무엇이든지 누가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순종하세요. 지금 없다고만 낙심하지 말고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보세요. 기도하면 저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물속에 들어가 본 사람이 물속의 비밀을 알아요. 기도는 해본 사람만이 압니다. 은사는 받아본 사람만 알아요. 음식은 집어먹어봐야 짠지 매운지 싱거운지 압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주님을 직접 만나보세요. 기도를 해보고 주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얘기하세요.
기도를 하시면 반드시 여러분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누가복음 3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시면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의 뭘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기도하면 하늘이 열립니다. 기도했더니 성령이 내게 임하세요. 기도했더니 하늘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하늘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아십니까? 말씀기가 열려버려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사랑한 아들, 내 사랑한 자녀라, 내 기뻐하는 자라. 누구에게 말씀합니까? 가장 먼저 앞에 전제가 기도예요. 기도로 출발해서 따라하세요. 기도보다 앞서가지 말자. 그게 하세요. 기도하면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물도 바닷물도 갈라내시고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시는데 우리 인생의 이런 홍해바다 같은 것들, 여리고 성 같은 것들 기도만 하면 다 무너지고 다 열려버립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은 어떻게 받나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늘 이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느라. 마음을 같이하여, 여기 무엇을 말합니까? 다른 것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기 바랍니다. 오늘 한 가지 보세요. 복잡하게 여러 가지 구하지 말고 우선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한 가지를 생각하세요. 우선 성령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사업이 성공해야 되겠다면 반드시 그 사업을 위해서 한 시간, 두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다 보면 지혜가 옵니다. 아이디어를 주세요. 하나님이 그 길을 컨트롤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성경 강조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어떤 일을 만났냐면 나면서 가반신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 만날 때 기도 시간에 그 사람 손잡으니까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누구와 손잡아야 되느냐? 기도하는 사람과 손잡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손잡아야 돼요. 세상 말하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마세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반드시 믿음의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적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강조했습니다. 왜 자꾸 엎드리는가? 왜 자꾸 기도하는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라는 맛을 알아요. 따라서 기도를 낙을 삼고 기도를 즐기자. 그게 하세요. 기도를 취미 삼자. 오늘 여러분 기도하면 즐거움이 와야 돼요. 기도가 낙이 돼야 돼요. 오늘 이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철야 시간에 여기까지 오셨다는 자체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오지 못합니다. 미쳤기 때문에 왔어요. 어디한테 미쳤나? 예수님께 미쳐가지고 미쳐도 확실하게 미쳤어요. 세상 사람 볼 때는 뭘 그렇게 거기다 미쳐져 그러냐는데 당신들은 모르죠. 주님이 계신 걸 알면 그것만의 인생의 목표가 됩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가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을 들으세요.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문은 자물쇠로 채워져 있고 그들의 몸은 묶여서 사슬에 매여져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하며 찬미할 때, 이 찬미란 말은 일반적인 찬송이 아니에요. 예배를 말합니다. 일종의 예배입니다. 그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감옥 속에 갇혀 있어도 이 사람들은 먼저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했더니 바로 성경이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에 말씀하시기를 지진이 일어납니다. 감옥문이 흔들리면서 열려버립니다. 열쇠가 자물쇠가 저절로 열려요. 그리고 사람들이 기도하며 찬미하는 이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이 사람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이,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전부가 묶인 게 다 풀어져 버립니다.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묶인 것을 풀어요. 기도하는 사람 다친 것을 전부 다 열어젖힙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이 열려주시길 바랍니다. 이 밤의 기도를 통해서 주여 이 민족이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주여 내 가정이 가둬놓은 장사 없는 감옥 같은 이 환경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 다시 말해 성격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나 보통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특이한 것이 있어요. 이 엘리야를 하나님 쓰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 돼 그가 간절하게 기도한 적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한번 기도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완전히 거기 미쳐버렸다는 것입니다. 집중해서 기도 속에 파묻혀 들어갈 때, 빠져 들어갈 때에 그가 간절히 기도한 적 하늘 닫아 비호장차며 다시 간절하게 기도한 적 하늘 열고 하나님이 그에게 피를 내려주셨다 그랬습니다. 엘리야 같은 한 사람이 있으니까 민족을 살려버려요. 엘리야의 기도는 하늘 문을 열고 닫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3년에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민족의 피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이 민족에게 하늘의 큰 피를 가져오는 하늘 문을 여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성경의 책에 성경책에 나타나는 계시록 5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 올리는 향이 있습니다. 이 향을 가리켜 따라하세요. 성도의 기도라.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어떻게 받으시냐면 향으로 받으시는 것 같아요. 향으로 받으시는데 이 향이 그냥 기도가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그 기도를 받고 있어요. 향을 받기 위해서 금대접에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음과 같이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8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4절 5절 6절 계속해서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향이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에 성도의 기도를 향으로 받는데 성도의 기도가 따라서 천사의 손으로부터 따라서 나의 기도가 천사의 손으로부터 크게 하소서 하나님 보좌 금단으로 올라가는지라. 여기 성경이 뭘 말씀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아재랑이처럼 기도가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에 여기 누가 오냐면 천사가 온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천사가 와서 다니엘에게도 기도할 때 천사가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에 천사가 내려와서 여러분 기도를 금향로에 받아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갑니다. 보좌 앞에 무엇이 있냐면 파란 불이 담겨 있습니다. 이 금향로에 성도의 기도가 담긴 거기다가 불을 하나님 금단의 불을 거기다 담아서 다시 땅으로 쏟아버리는데 내 기도가 내려올 때에 성경 말씀합니다. 내성, 음성, 번개, 지진이 일어납니다. 내성, 음성, 번개, 지진이 뭘 말입니까? 지진은 땅을 진동시키는 것이죠. 내성과 번개는 하늘을 진동시킵니다. 벼락을 치는 소리, 천지를 완전히 집어삼킬 것 같은, 다 깨버릴 것 같은 이런 우레 소리가 들려옵니다.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이런 능력이 땅을 진동하고 하늘을 진동하는 이런 가공할 능력이 어디서 오냐? 내 기도 속에 온다. 내가 일단 기도하면 천사가 그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금단에 불을 담아서 쏟아버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는 이런 능력이 돼서 내려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주님을 소개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먼저 40일 금식 기도로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기도부터 시작해라. 그리고 마지막 주님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마지막 그 우리 주님의 기도였어요. 그리고 떠나시면서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맨날이 되지 못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일어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에서 저희 안전 온 집에 가득하며 부딪혀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 온 집에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내렸습니다. 성령이 바람과 불로 임했습니다.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기도를 통하여.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얼마든지 지금까지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얼마든지 우리 가정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바꿀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역전 인생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최소한 하루에 내가 다른 일은 못하더라도 무릎 꿇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저는 수많은 죽을 고비 넘겼습니다. 제 몸에 암이 들어왔었고 두 번씩이나 찾아왔었고 하나님께서 전 주사한테 맞지 않고 진단만 받았을 뿐이지 치료나 그분이 하셨어요. 하룻밤 사이 해버려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가운데 제가 만난 내 하나님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건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세요. 제가 너무 진행되는 것에 하나님 각 분들 움직이시더라고. 기도를 해놓고 보니까 오늘 여러분 내 인생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 크신 은총이 오늘 기도하는 사람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